설리 회장님들 비누사 박소영입니다. 안녕하세요. 한입니다. 오늘 당신의 와인을 리뷰합니다. 3편? 4편? 4편입니다. 네, 오늘 조셉 드루아 네, 조셉 드루앙 피노누아 라포레 이거 댓글 달려가지고 네, 하긴 하는데 뭐 댓글 달아주신 분은 이게 어떤 의도인지 모르겠지만은 네, 좋은 말 안 나올 겁니다. 네, 그거를 감안을 하고 네, 시작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일단 얘네 사이트가 굉장히 잘 돼 있어요. 들어가 보면은 굉장히 잘 돼 있습니다. 제가 본 데 중에 제일 잘 돼 있는 것 같아요. 네, 여태까지 저희가 봤던 것 중에 이제 가장 말이 길고 잘 되어 있어요. 네, 자, 플랫폼대로 저희가 이제 컨텐츠대로 이론 먼저 하고 넘어가도록 하겠습니다. 여기 보면은 일단 뭐 블라블라블라 굉장히 말이 많습니다. 이게 말이 많고 얘네가 이제 보면은 주된 이 라포레의 그곳이 이제 빡셀이 있는 곳이 밭이 있는 곳이 꽃드 샬로네즈라고 되어 있어요. 맞지? 자, 이 포도들이 꽃드 샬로네즈에서 나온다고 되어 있습니다. 다들 아시다시피 꽃드도르에서 이제 봤을 때 이제 더 미치죠. 꽃드 샬로네즈는 꽃드 샬로네즈는 엄청 유명한 지역에 아펠라숑이 있는 데가 아닙니다. 그다음 뭐 부종 있고. 네, 부종은 아시다시피 알리고테르 유일하게 아펠라숑을 달고 있는 네, 뉘에도 뭐 모르상드니 그 뽕소 있긴 하지만 네, 뭐 엄청 이례적인 일이고 훌리 뭐 있고 그리고 몽따니 맥뷰헤 뭐 다 지금 거의 블랑 쪽의 애들입니다. 다 이게 아펠라숑 자체가 그만큼 이제 꽃드라고 돼 있으면 저희가 리옹에서 보졸레를 지나고 보졸레에서 일반 국도로 고속도로를 안 가고 국도로 가면은 이제 꽃드 샬로네즈 뭐 그 다음에 마꼬네를 지납니다. 가로지르는데 거기를 지나가면서 보면은 그냥 다 주변이 언덕입니다. 굉장히 고저차가 꽤 있어요. 그러니까 그만큼 이제 레드를 생산하는 데 있어가지고 이제 환경이 그닥 좋지는 않은 걸로 알고 있습니다. 게다가 유일하게 레드로 조금 임팩트가 있는 게 지브리 말고는 없어요. 지브리 쪽에서도 유명한 애가 기억이 안 납니다. 요즘 쓰질 않으니까 기억이 안 나요. 일단은 라포레라는 곳 자체가 코트 샬로네즈에서 나오는 거고 제가 방금 말씀드린 대로 코트 샬로네즈는 화이트가 주력인 생산지이기 때문에 레드가 좋은 캐릭터가 나오기가 쉽진 않다. 그렇기 때문에 얘는 왜 이걸로 브루노 레지오나를 만들었을까? 라는 생각을 하게 합니다. 일단은 뭐 굳이 그랬으면 했냐? 라는 생각이 좀 들기는 하고요. 일단 비티컬처를 좀 보게 되면은 이것도 좀 보고 어이가 없었어요. 1드 저희가 황드망 얘기를 하죠. 황드망이라고 하면은 이제 저희가 면적 대비 생산량을 줄이는 게 아무래도 훨씬 더 좋은 퀄리티의 와인이 나온다고 이제 저희가 늘 누누이 말씀을 드립니다. 그래서 저희가 이제 수입하는 와인도 있고 대부분 힘을 풀어내는 애들이 보통 아무리 높아봐야 40 중반 입니다. 제가 즐기는 와인들을 이제 사이트 찾아가지고 단 한 번 더 45가 넘어가는 걸 본 적이 없어요. 와 이거는 진짜 와 이거 뭐 편하라고 만든 거구나 라고 했던 게 45가 맥시멈이었어요. 여기 적힌 거는 62가 적혀 있어요. 자 이것만 봐도 다들 아신 와인을 저희가 이제 말씀드리는 컨텐츠나 이런 거 계속 꾸준히 보신 분들은 아 62 미친 거 아니야 라는 얘기가 나올 겁니다. 그러니까 잘하는 애들은 20, 30이에요. 엄청 마이너 지역에서 탑이라고 불린 애들을 낮추면 진짜 뭐 미친놈들은 20? 그러니까 30까지도 낮춰내는데 이게 두 배인 겁니다. 생산량이 두 배인 거예요. 무슨 말을 하는지를 아셔야 됩니다. 그러놓고 여기서 적혀있는 거는 아 우리는 테루아의 느낌을 제대로 표현하기 위해서 낮게 생산을 했다라고 알고 있어요. 미친놈이죠. 진짜 미친놈이에요. 그러니까 이게 그러니까 이 빨만 엄청 터는 거죠. 이게 이런 거에 속으면 안 된다니까요. 이게 적어놨어. 숫자는 막 이런데 와 이게 엄청 낮은 거예요. 이러고 있는 거야. 지금 코카콜라 먹으면서 코카콜라 안 달아요. 우리는 단 코카콜라 안 만듭니다. 인지랄하는 거야. 이 말이 됩니까 이게? 이거 시작부터 개빡치네. 이거 궁금한 게 헥타르당 만 안구에 포도나무 거 있다고 했는데 이거는 어때요? 이거 잘 모르겠어요. 이거는 면적 대비가 어떤지도 모르고 이게 테루아 자체가 삭막할 수도 있고 아닐 수도 있잖아요. 그렇죠. 그 면적 대비 당연히 뭐 많이 심었다 이거는 뭐 조금 더 좁게 심었다 이런 의미를 하는 건데 근데 그때도 말씀드렸지만 저희가 수입하는 것 중에 후시용 애들은 일부러 떨어뜨립니다. 일부러 이제 비옥하게 만들려고 거름도 주고요. 생산 지역마다 다른 겁니다. 이거는 그 볼륨 자체가 이 면적 대비 나무를 많이 심었다 나무 적게 심었다 이게
고급이냐 아니냐의 기준으로 가기는 애매합니다. 근데 적기는 적어요. 얘네가 적기는 적는데 이거는 이제 지역마다 다른 거기 때문에 무조건 이거를 믿기는 어렵지만 1등은 확실하다. 근데 60위는 처음 봤다. 진짜 어이가 없어요. 얘기가 보면은 황당합니다. 일단은 얘네가 엄청 낮게 만들었다고 했잖아요. 그러면 쥐네가 이제 추구하고자 하는 와인의 캐릭터가 뭐겠어요? 나는 되게 강건하고 힘있고 과실의 집중도가 좋은 와인을 만들겠다 라고 지금 얘기를 했어. 일단 이렇게 얘기했습니다. 나중에 반전이 있어요. 네, 기다려보세요. 자, 이제 비니피카시옹은 이제 마세라시옹이랑 비니피카시옹을 이제 뭐 2, 3주를 한다고 돼 있습니다. 2주랑 3주는 꽤 차이가 큽니다. 2, 3주라고 적는 것도 되게 신기하긴 해요. 네, 보통 이제 뭐 적는 애들이 14일 정도 뭐 이런 식으로 적는데 2주 아니면 3주, 일주일 차이가 나는 거예요. 마세라시옹 기간이. 이거는 적은 기간이 아닙니다. 이거는 굉장히 조금 약간 무책임하게 적어놓은 약간 타입이고 약간 이태리스러운 약간 그런 느낌이고 일단 여기 또 보면은 마세라시옹이랑 우리 알코올 발효 자체를 컨트롤을 엄청나게 한다 되어 있어요. 몇 도인지 안 나와 있어. 몇 도를 컨트롤하는데 내가 어떻게 알아? 몇 도를 어떻게 했는지. 이것도 중요합니다. 이게 생산자가 지금 지가 어느 정도 한다는 거를 보여주기 위해서는 대충 어레인지에 이게 온도를 적어놔요. 왜냐면 그 온도가 그 알코올 발효에 있어가지고 어떤 모습을 주는지 이렇게 결정이 되는 부분이기 때문에 그걸 적어 놓습니다. 근데 안 적어놨다? 그때그때마다 다르다. 난 모르겠고. 왜 생산자가 어차피 주인 놈이 하는 게 아니니까. 뭐 약간 뭐 뒤에는 다 그냥 이빨은 소리, 네, 되어 있습니다. 이제 보면은, 네, 그래요. 뭐, 엘레강스하고, 스트럭처가 좋고, 그렇습니다. 자, 스테인리스 통에서 7, 8개월을 하고요. 그리고 1, 2년이 지난 올드 배럴에서 이제 그걸 한답니다. 숨을 쉬게끔 그, 뭐, 에이징을 한다고 되어 있는데, 스테인리스 통을 쓰는 이유가 뭐다? 실행 이형태를 집중화시키기. 극대화시키기 위함이죠. 근데 만약에 엄청 힘을 주는 이제 지금 와인을 만들겠다고 들었을 때는 스테인리스 통에 들어가는 경우가 없습니다. 더군다나 레드는. 근데 넣었다. 근데 앞에는 황드멍을 엄청 우리는 일부러 황드멍을 낮췄습니다 라고 얘기했는데 스테인리스 통에 넣었어. 너무 앞뒤 안 맞는 양조 방식을 택한 겁니다. 답답하죠. 이것부터가 지금 답답한 거예요. 지금 이제 오크 배럴에 넣어가지고 뭐 넣었다. 우리는 많이 바꾼다. 이유가 뭐냐? 우리는 뭐 산화를 시키는 데 있어가지고 되게 조금 더 천천히 시키려고 하고 뭐 어쩌고저쩌고 말 많습니다. 네. 여기 보면은 테이스팅, 네, 뭐 드로왕의 보스가 테이스팅 한 거다라고 적어놨어요. 그러고 나서 그냥 좋은 얘기밖에 없습니다. 예, 굉장히 좋은 얘기들밖에 없어요. 이게 뭐 아로마에서 뭐 과실 느낌이 레드 커런트에서부터 라즈베리 뭐 스트로베리 쪽에 약간 산딸기 이런 느낌이 강하고 입에서는 굉장히 즐거움을 주며 다시 이제 뭐 프리티한 느낌과 리프레시한 느낌이 나고 그리고 탄닌이 굉장히 라이트하면서 그레이트 엘레강스를 준다 되어 있습니다. 내 장담하는데 지가 지껏 팔아가지고 지 와인 안 먹을걸? 네, 진짜 그렇습니다. 그래놓고 또 한다는 얘기가 아페티프, 핑거푸드라 먹는 아페티프로 굉장히 좋고 낮에 그냥 간단하게 즐길 수 있는 그런 걸로 굉장히 좋은 스타일의 와인이다 라고 얘기를 해놨는데 이 또 말이 안 맞잖아. 쥐네는 뭐 엄청 황드망을 낮췄다며 엄청 뭐 구조감이 있고 막 되게 대단한 와인을 만드는 것처럼 앞에 적어놓고 결국은 왜 핑거푸드라 먹는 건데 피노가 언제부터 저희가 핑거푸드라 먹는 그거였어요. 다들 아시다시피 제가 부르고뉴가 전문이고 부르고뉴는 조금 그거 합니다. 제가 이제 이렇게 조금 가혹하긴 합니다. 하지만 이건 아닙니다. 이건 아니에요. 이거는 아무리 내려놓으려고 해도 그러기가 어렵다 라고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이거는 정말 잘못된 애다. 그냥 다 좋다 라고만 되어 있습니다. 그리고 뭐 황드멍 그렇게 낮췄다고 되게 자랑해 놓고 결국 지네도 나중에 적어 놓은 거는 셀러링은 1년에서 3년까지다. 짱. 원래 마케팅 이렇게 하는 겁니다. 네. 조셉 드루앙 사이트 보세요. 엄청납니다. 얘네가 만드는 와인 종류만 100가지가 넘는 것 같아. 진짜? 아니야, 뭐 이렇게 많이 만드는지 자, 제가 늘 말씀드리는 거지만 와이너리가 아무리 잘해도요 생산하는 이제 큐베를 늘리기 시작하면 퀄리티가 떨어집니다. 더군다나 내고시향이고 지네가 직접 재배하는 포도도 별로 없을 뿐더러 이제 걔네가 사가지고 이제 와인을 만드는 데 있어가지고 과연 그렇게 공을 들일까요? 제가 늘 말씀드리지만 내고시향은 건들지 않는 게 좋다고 늘 말씀을 드립니다. 저희가 특히나 피노누아를 왜 그런지 저희가 테이스팅하면서 얘기를 말씀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이 편 제목은 처음부터 끝까지 부정적인
나한테 왜 그랬어요? 말해봐요. 아 오랜만에 그거 나올 것 같아. 진짜 이거는 사실 저를 아시는 분이 이거를 진짜 댓글 다신 거면 이거는 진짜 이거 죽으라고 댓글 달 거예요. 지인 의심해봐야 할 듯. 자 저희가 또 이제 뭐랄까요 그 마트 와인 이런 거에 대해서 뭐 컨트롤 이제 뭐 그런 것들 말씀을 좀 드리죠. 지금 1구입니다. 1구면은 뭐 비교적 최근 빈티지죠. 벌써 타고 올라왔어요. 그죠. 그리고 제가 늘 말씀드리는 거 위에가 이렇게 아래랑 위가 이렇게 차이가 나면은 위가 말랐단 거예요. 그러니까 서 있었다는 거죠. 계속 이렇게 서 있으면 어떻게 될까요? 당연히 지금 진해가 말하는 것도 1년에서 3년 동안 숙성하라고 되어 있는 건데 이렇게 계속 서 있다? 어떻게 될까요? 갑니다 진짜. 그리고 벌써 3년이 지났어. 네, 맛이 가요. 그냥 졸로졸로 갑니다. 자 시작해볼게요. 일단 눈에서 굉장히 색이 옅어요. 그러니까 색이 옅다는 거는 이제 피노가 껍질이 뭐 얇으니까 두껍지 않으니까 색이 원래 옅지 않냐. 안 얇은 애도 있습니다. 삐자주를 해서 색을 뽑아낼 수도 있어요. 얘가 지금 보면 흐몽 따주고 삐자주고 어떤 것도 언급이 되어 있지 않습니다. 뭘까요? 지금 보면은 이빨은 소리만 해놨어. 지금 뭐 컨트롤 온도 컨트롤 한다 이외에는 얘네가 양조 테크닉에 대한 부분 하나도 없고 게다가 이제 뭐 스테인리스 통 수성 게다가 오크도 이제 새우코를 쓰지 않는다 라고 얘기를 한 거 자체가 굉장히 편한 와인을 만들겠다고 노력을 한 겁니다. 이거 얼마예요? 그러니까 진해가 이제 편하게 만들어낸 거라고 지금 이제 피노를 만들었잖아요. 피노가 지금 보면은 이제 뭐 저희가 찾아보니까 3만원 중반 이렇게 나오는데 늘 말씀드리잖아요. 유명한 지역에서 싸게 팔면 이유가 있는 거다라고 늘 말씀을 드리잖아요. 그게 왜 안 들어요 좀 이렇게 어? 안 들어도 되는데 저한테 댓글 달지 말라고요. 일단 이제 색에서 보면은 되게 그렇게까지 이제 색을 뽑아내기 위해서 노력을 하지 않았습니다. 그러니까 그만큼 힘을 가지고 하지 않겠다고 마음을 먹은 거고 이제 피노처럼 익히기가 어려운 품종이고 다 잘 익고 굉장히 케어가 잘 되어야만 좋은 모습을 보이는 이제 이런 굉장히 까탈스러운 품종 같은 경우는 설이 익으면 엄청나게 페널티가 큽니다. 지금 이제 날씨가 일주일부터 뜨거워지고 있으니까 이제 그렇게 이제 해는 많이 받을 수 있고 도수는 점점 높아질 수 있는데 도수가 높다고 또 이제 과일의 집중도가 높은 것도 아니에요. 다들 아시죠? 이제는 이제 저희가 괜히 홍드멍 1등 말씀드리는 게 아니잖아요. 네 그런 부분에서 지금 이제 테이스팅을 시작할 건데 일단 눈에서는 어떠한 부분에서도 이제 굉장히 좀 힘을 주겠다고 노력한 느낌이 없다 라고 생각이 듭니다. 코에서도 되게 세비지한 느낌이 굉장히 많이 납니다. 그러니까 세비지한 느낌이 많이 나는 이유가 또 크게 뭐냐면 이제 꽃드 샬로네즈라서 당연히 더 그런 것도 있겠죠. 근데 이제 보통 이제 잡향이나 이런 것들이 많이 난다는 것 자체가 진해가 직접 케어를 안 했잖아요. 포도를 재배할 때부터. 그러면 포도가 건강하고 되게 좋은 포도 자체가 아닌 겁니다. 이제 재료 자체가 안 좋은 거예요. 셰프님이 아무리 요리를 잘해도 엉망진창인 이제 네, 재료로 이제 음식을 만들면 당연히 결과물이 안 좋을 수밖에 없어요. 얘네가 뭐 무슨 조문주가 아닌 이상 뭐 절대적으로 그 네 뭐 공식을 변할 리가 없겠죠. 그러니까 코에서부터 아 이거 정말 케어가 잘 된 느낌의 이제 뭐 포도가 아니다라는 생각이 듭니다. 지금 보면 진짜 잡향 진짜 많이 나요. 그러니까 뭐 이렇게 설 익은 느낌부터 시작해가지고 되게 막 좀 파워 있게 너무 급하게 익은 느낌 이런 것들이 막 공존하고 이쁜 느낌이 하나도 안 납니다. 선수학은 했겠네요. 응? 선수학을 안 했겠네요. 선수학이면 선수학이라 적었겠지. 얘네가 적었겠지. 보통 네고시앙에 파는 와인 이제 포도들은 선수학 안 합니다. 왜냐면 하겠어? 네고시앙에 사가는 데 있어가지고 걔네도 대기업이잖아. 대기업에 물건 사가는 데 가면서 비싼 돈 주겠어? 어떻게든 깎으려고 난리겠죠. 그럼 파는 입장에서 어떻게 해야겠어? 낮춰야 될 거 아니야. 원가 절감은 원가 절감 해야 될 거 아니야. 그럼 원가 절감 하기 위해서 어떻게 해야겠어? 사람 불러가지고 아 야 오늘 여기 수확하자 하겠어? 안 하지 씨 바로 그냥 밀지 그냥 진짜 지나가잖아요? 가지며 뭐 거기 들어가는 뭐 풀떼기 막 다 들어갔고요. 달팽이 들어갈 때부터 포도 다 깨지고요. 달팽이 이따만한 거 들어갔나니까요. 에스카르고가 부르고뉴 음식인 이유가 있습니다. 진짜 이따만한 달팽이가 들어간다니까요. 달팽이 향이 납니다 여기서. 거짓말이에요. 네, 뭐 아무튼 진짜로 케어가 안 됩니다. 이렇게 되면은 좋은 와인이 절대적으로 나올 수가 없습니다. 이제 이런 것들이 정말 속이 상하는데 어쨌든 오늘 리뷰 참 어렵습니다. 코에서는 근데 그런 느낌이 없고 일단 오크 뉘앙스가 없진 않아요. 또 희한하게
이거 1, 2, 3년은 썼다고 그러는데 당연히 뭐 1년 지나도 1년엔 짜리는 이제 오크 뉘앙스를 줄 수가 있으니까 거기서 오는 약간 그런 스위스 패션 느낌이 뒤에 따라오고 과실 전체의 느낌이 조금 아쉽긴 합니다. 일단은 뭐 향이 너무 이렇게 팍 쳐요. 그러니까 이거 같은 경우는 어떤 느낌이냐면 얘네는 이제 컨트롤을 했다고 하잖아요. 그 알코올 발효를 할 때 컨트롤을 했다고 하는데 제가 봤을 때는 꽤 높게 그냥 발효가 된 겁니다. 그러니까 꽤 높게 그냥 발효가 되다 보니까 그 터프한 느낌이 그대로 오는 것 같아요. 지금 알코올 부지도 올라오거든요. 근데 사실 피노가 알코올 부지가 올라오는 것 자체가 되게 신기한 일이기는 해요. 온도가 지금 낮진 않은데 그냥 되게 쉽지 않습니다. 할 말 없어요. 아 진짜 영상 끊고 싶다. 이거 전에 우리 뭐 먹었지? 피노노아 레지오나 뭐 하나 했었는데 아 금잔 금잔보다 한 3배 맛없어요. 한 3배 맛없어요. 더 삼도가 별로고요. 더 탄인이 별로고요. 탄인이 더 없는데도 더 재수 없어요. 더 재수 없고 삼도도 너무 별로고 입에서의 뭐 그때도 걔도 아마 14도인데 그거에 비해서 막 볼륨이 없다 이런 말 했었거든요. 얘 더 그래요. 그냥 볼륨도 없고요, 구조감도 없고요, 과실 느낌이나 이런 부분에서 향적인 부분에서 어떠한 고급적인 뉘앙스도 없고요, 산도 탄인 뭐 어떠한 부분에서도 좋게 얘기할 건덕지가 없어요. 제발 말씀드리는데 뭐 저희가 말씀드리는 이제 네고샹의 브루고뉴들은 드시지 마세요. 그냥 가격이 그렇게 좋은 것도 아니에요. 퀄리티 대비 드시지 마세요. 그냥 뭐 루이자도 뭐 샤블리 뭐 그거 먹고 아 이거 너무 마음에 들었어요, 그게 뭐 정말 제 인생 샤블리예요, 이거 혼자 그렇게 생각하시고 다른 분들한테는 얘기 안 하시는 게 좋아요. 그냥 정말로 일단 네고샹들은 애초부터 그냥 그렇게 생각하시면 될 것 같아요. 옛날에 정말 뭐 한식 맛집 가면은 그런 말 했잖아요. 김치 집착 안 담그고 고추장 된장 집착 안 담그면 맛집 아니다 이런 얘기 했어요. 요즘에야 뭐 원가 저희가 한다고 다 사서 쓰시는 것들이 많지만 요즘에 또 이제 뭐 기성 제품 자체도 좋은 것들이 많이 나오니까 뭐 그럴 수 있지만 그 말은 뭐냐, 그 본연의 느낌을 내기 위해서 이제 기본적인 맛을 내는 그 재료가 중요하단 겁니다. 근데 와인으로 치면 당연히 포도겠죠. 포도 케어조차 똑바로 안 하는 애가 무슨 와인을 똑바로 제대로 된 퀄리티의 와인이 나오겠어요. 이제 그 부분은 제발 이해를 하시고 드시지 않는 게 좋습니다. 그래 놓으면 또 이런다? 가격 평가 안에 못 믿겠네. 피노가 뭐 당연히 색이 없는 게 맞지 어쩌고저쩌고 그냥 영상 보지 마요. 그러니까 진짜로 지금 이런 기분 나쁜 와인 맞고 기분 짜증내는 거 맞아요. 네, 정말 지금 짜증이 나고요. 네, 저는 기분이 별로 안 좋습니다. 진짜로 그냥 이거 영상 보고 이해가 안 된다, 네가 하는 말이 이해가 안 되고 난 너무 좋았는데 그냥 영상 안 봐도 돼요. 만약에 나도 마셔봤는데 왜 좋다고 하는지 모르겠더라, 다른 애들은 다 좋다고 하던데 나는 안 좋다고 생각했다, 역시 네 말 들으니까 좀 알겠다, 이 와인은 다음부터 손을 대지 않겠다 라고 하시는 분을 저희 영상 많이 보세요. 네, 많이 보시고 많이 얻어가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네, 오늘은 이제 조셉 드로앙 라폴의 브루고뉴 레지오나를 테이스팅 해봤습니다. 이렇게 저희가 방금 이제 너무 약간 띠겁게 얘기했는데 너무 나쁘게 듣지 마시고요. 뭐 못되게 보지 마시고요. 원래 말이 그래요. 제가 원래 말을 못되게 하는 편이라. 그러니까 이제 궁극적인게 말씀을 드리자면 좋은 와인이 아니다, 좋은 와인이 아니니까 지금 당장 이게 좋게 느껴지시더라도 염두에 있는 두시라라는 걸 말씀드리는 거고요. 이제 혹여나 아까 말씀드린 대로 나는 이게 왜 좋다는지 모르겠었다라고 하시는 분들은 이제 저희가 이제 언급드린 부분이 있잖아요. 이런 부분이 지금 너무 이빨은 소리다, 이거는 너무 이제 그냥 뭐 지 좋은 말만 써놨다 이런 것들이 눈에 딱 보이는 부분이죠. 저희가 지금 이제 이 리뷰할 때마다 이제 뭐 이론적인 부분 언급드리잖아요. 그런 것들이 계속 이제 귀담아 듣다 보면은 얘네 교묘하게 약간 좀 말 좀 숨겨놨네, 이게 중요한 말을 안 적어놨네 이런 게 눈에 보이시 한단 말이에요. 그러면 와인을 고르시는데도 혹여나 이걸 마셨어, 마시면서 봤는데 이래서 내가 이걸 좋게 못 느끼는구나 라는 거를 얻어가실 수 있습니다. 그러니까 뭐 그런 식으로 하나하나 얻어가시면 될 것 같고, 일단은 정말 이게 좋다고 댓글에 달아주신 거라면 네, 오늘 너무 나쁜 말만 해서 죄송하고요. 이제 그래도
저희가 뭐 추천드리는 와인들, 사실 앞에 영상들 보면은 뭐 피노 저희가 추천드린 것도 꽤 많아요. 지금 이제 뭐 저희가 1강이랑 지금 플랫폼이 겹치기 때문에 많은 얘기를 드리지 않지만, 네, 그게 만약에 궁금하시다 하면은 1강 내지는 아니면은 저 앞에 영상들 보면은 옛날에는 엄청 많이 떠벌렸거든요. 네, 그런 거 보시면 도움이 되시리라 믿습니다. 오늘의 평은 네고시앙 마시지 말자. 오늘 여기까지 하겠습니다. 본디기스타시오. At least most of the time.